네, 드디어 출발하는 날 아침입니다. 어제 저녁에 문자로 다 음성 판정이 나왔고요. 그래서 당연히 출발을 하는 거겠죠. 예전 같으면은 칭기스 구공항이죠. 구공항 있을 때는 지금 2시 비행기인데 2시 비행기면 뭐 빨라야 12시 반쯤 나고 그랬는데 지금 공항이 멀어진 데다가 병원에 들려서 PCR 검사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1시 조금 일찍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차도 불렀고요. 저기 앞에 저희 가족이 많다 보니까 스타렉스를 불렀습니다. 보통 예전에 구공항 다닐 때는 제가 직접 운전을 했고요. 아니면은 차를 부르면 한 5만 투구로 캤는데 스타렉스 정도 큰차 부르면은 지금 거리가 멀어서 보통 15만 투구로 정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저기 알아봐서 12만 투구로의 차를 구했습니다. 식구들이 다 나왔네요. 출발을 하겠습니다. 음성 확인서를 받았습니다. 왔건 번호 다 확인했고 이게 문자로 온 것도 인쇄를 할 수는 있긴 한데 영문으로 이렇게 병원 도장이 있어야 된다고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병원에서 직접 받았고요. 그 어제 잠깐 그 퇴근해가지고 패닉에 빠지게 만들더니 그 검사하는 직원이 한국어도 잘하고 되게 친절하네요. 지금도 그 한국어 하는 직원이 되게 친절하게 잘 다녀오라고 확인 다 해보라고. 어제 진짜 놀랬어요. 나머지는 뭐 아주 좋습니다. 공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시간 정도 걸려서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규모는 뭐 그냥 거기서 거긴데 굉장히 깨끗해지고 공항 같아졌습니다. 이제 1층은 입국장이고 2층이 출국장이죠. 이렇게 CU도 있고 은행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대한항공 카운터고요. 위에 카페도 있고 약국도 있습니다. 이거저거 뭘 적어야 되는 건가? 좋네요. 캐리어를 하나 빈걸 가져왔어요. 뭐 여기 코트 보관하는 데가 없을 것 같고 해서 뭐 준비를 해봐야겠습니다. 뭐 공항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커지긴 했습니다. 근데 뭐더 많이 커진 건 모르겠고 어쨌든 이제 좀 버스 터미널이 아니라 공항 같은 느낌이 나긴 하네요. 그래도 저는 예전 칭기스칸 공항이 더 좋습니다. 왜냐면 더 가깝거든요. 어차피 뭐 공항에서 살 것도 아니고. 날씨는 조금씩 풀리고 있고요. 자, 이제 어쨌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점도 한번 들어가 봐야죠. 지금 체크인 하는데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괌에 가는데 비자가 필요하다고. 계속 우기고 있어요. 이스타를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근데 다 아시다시피 괌은 45일까지 무비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인 직원 매니저 없냐고 계속 불렀는데 지금 몽골 직원들밖에 없어요. 아, 일찍 오길 잘했네요. 지금 벌써 지금 여기서 30분 넘게 지금 씨름을 하고 있어요. 체크인 하는데. 아, 네, 상당하네. 어떻게 한국분이랑 무전으로 해가지고 티켓은 무사히 발급을 받았습니다. 아이고 힘들어. 자, 이제 저기 출국 저기를 이제 지나야 되는데 가시기 전에 이런 신고서를 하나 또 작성하셔야 됩니다. 뭐 어디 증상 없느냐, 주소 적고 자리 적고 뭐 백신 맞았냐, PCR 검사했느냐 요거를 1인당 하나씩 적어서 갖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저희는 한번 심사, 출국 심사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는 분들이 꽤 많나 보네요, 그래도. 열차차에서 탑승권까지 들어왔습니다. 예전엔 면세점이 따로 완전히 외떨어져 있었는데 지금은 출국 심사하자마자 바로 면세점이 몇 개가 있네요. 저야 뭐 면세점은 한국에 들릴 거니까 굳이 여기서는 살 것도 없고요. 총 탑승구가 4개가 있습니다. 아, 6개. 6개가 있으니까 전보다 한두배 늘어난 것 같긴 해요. 깔끔하고 좋네요. 깔끔하고 좋고. 지금 탑승을 또 바로 시작, 여유 있게 왔는데도 이러네. 탑승을 시작하는 중이고, 날씨는 좋습니다. 뭐늘 좋죠. 춥지만 않으면.
아니야, 우린 짐 없이 그냥 바로 트랜스퍼, 바로 비행기 탈 거야. 바로? 응. 드디어 2년 반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한국 땅을, 여기 한국 땅이 아니죠, 법적으로는. 네, 한국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미 면세 지역이기 때문에 국적이 없는 땅이고요. 참 그러네요. 인천공항에 왔는데 집에 갈 수 없다는 거, 한국을 갈 수 없다는 게 무슨 유배당한 사람, 한국에서 추방당한 사람 같이 뭐 하여튼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참 묘한 기분입니다. 한국에 갈 수 없다니, 이게 무슨 해괴한. 그 전체적으로 인천공항은 한가하네요. 굉장히 사람이 없고 한가한데, 괌으로 가는 곳만 조금, 네, 사람들이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제 아이들 겨울방학인데, 뭐 겨울방학 한 달 동안 뭐를 할까. 원래는 오미크론이 생기기 전에는 한국에 갔다 올까 했어요. 근데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무조건 10일 시설 격리로 바뀌면서 한국 가는 꿈은 포기했고, 그냥 몽골에 어디 겨울에 놀러 갈 만한 데가 없나. 아, 흡수글이라도 갈까. 흡수글 겨울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근데 가봤자 뻔하거든요. 그 먼 길 가가지고 추워서 밖에서 활동도 많이 못하고 개를 처박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일찌감치 포기했고, 제가 한 2년 전에 카자흐스탄을 들락날락 했었더랬죠. 그래서 뭐 하던 일을 좀 추진해볼까, 상황이 조금 나아지니까. 물론 이제 오미크론 때문에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생각했던 건데, 왜냐면 카자흐스탄도 격리가 없는 국가였어요. 근데 오미크론 때문에 카자흐스탄도 일주일 격리로 바뀌었고, 이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어져서 고민을 하다가, 아 그냥 뭐 어디 가기는 그냥 있지 뭐 했는데,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저희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들은 다 태국 가고 어디 가고 하는데 우린 어디 안 가? 아, 외국인 학교다 보니까, 아, 로컬들은, 네, 몽골 부잣집 아이들이 많이 다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태국이다 몰디브다. 실제로 이번에 아웃바운드죠. 몽골 입장에 보면 아웃바운드 탑승 안내를 알려주는 방송이 나오네요. 어쨌든 아웃바운드 상품이 많이 생겼어요. 태국으로, 몰디브로, 뭐 이런 터키로 직항들이 많이 생겼고, 주로 이제 격리 없는 국가들인데, 그래서 거기를 쫓아갈까 하다가 뭐 저쩌고 해가지고서는 딱 생각난 게 괌이었어요. 괌은 저희가 3년 전에 딱 다녀왔었거든요. 그래서 괌을 알아보니 격리가 마침 없더라고요. 18세 미만 아이들은 이제 PCR 검사 음성만 넣으면 되고 백신 접종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다 티켓팅을 했죠. 숙소까지 예약을 했는데 갑자기 12월 25일부터 몽골 입국자 3일 시설 격리 한다 해가지고 또 다 취소하려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 가긴 어딜까, 그냥 있으라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와이프가 갑자기 여행 가지 말자, 그냥 있자라고 했더니 화병이 걸렸는지 가슴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냥 가 해가지고서, 네, 여튼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시설 격리가 문제인데,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시설 격리는 뭐 지정된 시설 격리는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첫날 시설 격리가 싫으신 분들은 호텔을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항우리에 있는 이비스, 간능사 옆에 있는 노보텔, 그리고 중두릉잠에 있는 캠핑스키, 그리고 광장 옆에 있는 토신 베스트 웨스턴 호텔, 이렇게 네 군데를 별도로 예약을 해서 확약을 받아서 갖고 들어오면은 이제 시설 격리가 아니라 호텔 격리로 이제 이동을 하실 수 있고요. 쭉 알아봤는데 보통 1인당 125불에서 150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저희는 다행히 베스트 웨스턴을 잡았는데 이비스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비스가 1인당 145불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베스트 웨스턴을 알아봤더니 다행히도 패밀리 스윗이 있어요. 저희 원래는 방을 두 개 나눠서 격리를 들어갈까 했는데 한 방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하니까 오케이 해서 그 방을 잡았습니다. 격리 비용은 하루에 80만 투고룩입니다. 비싸죠? 뭐 저희 가족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80만 투고룩씩 3일에서 240만 투고룩 될 거고요. 아, 어쨌든 돈이 계속 뭐 추가 비용이 계속 드는 부대 비용이죠. 어쩔 수 없죠 뭐. 탑승을 시작하니까 비행기를 타야겠습니다.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봤던 것보다는 사람이 많지 않네요. 뒤에 쪽은 거의 텅텅 비어서 가고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괌을 선택한 이유가, 일단 격리 없는 것도 있지만 한국에 격리가 생기면서 대거 취소하셔서 한국 분들이 못 오신다라는 거. 왜냐면 괌은 제가 저번에 가봐서 알지만 뭐 영어 쓰는 제주도 정도 되거든요. 지금 뭐
괌에 계신 분들이 뭐 굉장히 리조트들이 한가하고 시내도 한가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별탈 없이 PCR 검사할 때 약간의 문제와 티켓팅 할 때 약간의 문제가 있었지만 무사히 괌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간 12월 31일 오전 1시, 한국 시간 12월 31일 타정, 몽골 시간으로는 아직 12월 30일 밤 11시에 괌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 느껴지는 눅눅한 그 느낌이 확 나네요. 정말 3년 만에 오는 건데 이렇게 빨리 다시 괌에 올 줄은 몰랐고,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비행기를 탈 줄도 몰랐고. 그러네. 아, 더워요. 더워. 지금 27도라는데 최고 기온은 한 3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영하 30도인 몽골에서 12시간 걸려 영상 30도인 괌에 도착했습니다. 들어오는데 해변 사람 없고 좋다고 이 이미그레이션 직원이 얘기를 해주네요. 지금 한국분 택시를 불렀는데 어디 계신지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마 리조트 같은 데나 뭐 노느라고 바쁠 거예요. 유튜브를 찍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네, 이쪽이 바다 같죠? 근데 너무 이제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여기 이제 풀장이 있네요.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겠는데, 그 위스키를 마시면서부터 면세점을 가보니까 세상 그렇게 좋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오늘 위스키 두 병을 사왔습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위생 문제상 종이컵을 갖다 놓은 것 같은데 맛이 조금 덜 하겠죠, 종이컵으로 마시면. 그러나 오늘은 글램피딕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더워요.